결국은 다 밝혀지네요. 청와대에 노영민 당시 비서실장이 월남 한 23세와 21세의 젊은 그런 청년이자 어민들을 강제 북송시킨 결정회의를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도를 했구만요. 그것이 국정원 보고서에 기록된 바가 있답니다. 그 건을 검찰에 의해서 규명에 나선다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다 밝혀지는 거죠. 예. 노영민 주재회의에서 어선들에 대한 북송, 어민들에 대한 북송 결정이 내려졌다. 문재인 국정원 보고서에 담겼다. 청와대 비서실장 회의를 거쳐서 보고서가 변조된 정황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1월 기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탈북 어민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던 것으로 7월 27일 알려졌다. 국정원 대북전략국이 2019년 11월 4일과 11월 10일자 보고서에서 청와대가 11월 4일 오전 비서실장 주재회의를 통해서 어민 송환을 결정하고 통일부 측에 송환 계획 수립을 지시했다고 적시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추방결정을 내린 적도 없고 추방결정 회의를 한 적도 없다는 당시 청와대 참모진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문제의 규명에 나설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통일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국정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된 직원도 김창수 통일정책비서관이 11월 4일 오전 청와대 비서실장 주재회의에서 탈북민 북송 결정되었다고 언급했다고 관련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요 언론들도 기순어민 북송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이 당시 서훈 국정원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함께 논의에 이르렀고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 대책에 의해서도 북송 방침이 결정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 등 문재인 청와대 참모 출신 인사들은 7월 26일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하늘 아래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예? 비서실장이 뭐 독자적으로 결정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결정했으면 대통령도 관여됐겠죠. 뭐.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예, 빠져나가기 힘들죠. 관계자를 다 이제 대질신문인 하기 전에 각자 불어서 하면 다 살 길을 찾아서 그냥 다 났을 건데 그럼 다 밝혀지는 거죠. 숨길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586 운동권 출신들에 비해서 나이가 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1957년생이로 올해 우리 나이로 64세입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 충청북도 지사 후보에 나서서 김영한 후보하고 자웅을 겨루었죠. 노영민 전 비서실장. 예. 뭐 아주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아주 직언거리에 있는 분이죠. 그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충청도 요리를 지방선거는 공정선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민디님의 여러분들 그래프 도움을 받아가지고 요리를 지방선거에서는 2018년 여러분들 6월 13일 지방선거에 비해서 노골적이지 않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조작률이 크지 않았지만 결국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손을 댄 그런 선거였다. 이런 부분들을 뭐 아주 상세하게 바로 원재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게 2022년도
요리일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적인 투표라면 이 값은 0이나 0을 가까워야 되고 최대한 3%를 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노영민 의원은 차이값이 플러스 3에 플러스 1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김영한 후보는 이런 마이너스 수치가 나온 겁니다. 플러스값과 이런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 보시죠. 여기 보시면 9번의 보원군, 예. 노영민 플러스 5.8, 국힘당 김영한 마이너스 5.8, 영동군 플러스 10.1, 김영한 마이너스 10.1, 단양군 플러스 9.7, 김영한 마이너스 9.7, 제천시 플러스 12.6, 김영한 마이너스 12.6, 거의 그대로 표를 옮겼네요. 여기서 마이너스 12.9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2.6%를 빼앗아가지고 노영민 후보와 함께 옮겨줬다는 겁니다. 이런 그림 해석이. 제천시에는 국힘당 김영한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6.4%를 빼앗아가지고 예 그대로 노영민 후보와 함께 넘겨줬다는 겁니다. 수치가 거의 일치하죠. 좌우가 예, 사전투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예. 대단하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 외에는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광주 광역시의 광산구 을입니다. 민형배 의원, 이번에 이제 금수완박부에서 위장탈당으로 유명해진 민형배 의원은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이 없었던 지역입니다. 광주 광역시 광산구 을. 충청북도 관내 사전투표와 이런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는 차이값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이 선거를 이렇게 예,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수치가 좀 적지만 수치가 적더라도 뭡니까? 정확하게 좌우 대칭입니다. 플러스 4.4, 마이너스 4.4, 플러스 1.4, 마이너스 1.4,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플러스 3.6, 마이너스 3.6,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7, 마이너스 1.7. 착하게 뭡니까? 김영한 후보의 표를 빼앗아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선거를 노영민 비서실장도 다 선거를 다 뭡니까? 이렇게 그냥 만진 겁니다. 만져가지고 예, 만져도 김영한 후보와 함께 못 이긴 겁니다. 예. 기가 막힌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선거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자세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가 차죠? 예. 기가 찬 결과가 여러분 이제 내친 김에 그러면 이제 충청도니까 예? 충청도가 이제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가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하다가 이번에 이제 거의 차출되다시피 해가지고 충청남도에 출마하신 분이 국민의힘의 김태웅 후보죠. 예, 뭐 충청남도도 똑같이 손을 댄 겁니다. 예.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좌우의 값이 똑같습니다. 예산군 플러스 11.7 마이너스 11.7, 청량군 플러스 8.3 마이너스 8.3, 홍성군 플러스 11.4 마이너스 11.4, 서천군 플러스 12.2 마이너스 12.2. 그대로 뭡니까? 국힘당의 김태웅 후보의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여러분들 1.0%를 그대로 빼앗아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양성주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만든 곳은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0값에 가까이 되고 많아도 3%를 넘지 않아야 됩니다. 양성주 후보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3에 플러스 12%입니다.
국힘당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입니다. 10조 퍼센트 이상으로 지금 조작을 한 겁니다. 10조 퍼센트 이상으로. 충청남도도 그대로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통상 관내 사전투표는 좀 적게 이렇게 이름 조작을 하죠. 그래도 똑같습니다. 예산군, 청량군, 홍성군 쫙 밑으로 내려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똑 일치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율 득표율 착하게 일치합니다. 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뭡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더불어민주당엔 더해주고 정확하게 뭡니까? 그만큼을 국힘당에서 빼앗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충청남도 6월 1일 지방선거고 오른쪽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거소투표 외에 조작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광주광역시의 광산구 의뢰 결과입니다. 예. 뭐 여러분 이렇습니다. 모든 선거를 다 만진 겁니다.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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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럭.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얼마 전에 끝났던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까지 17개 광역단체장은 다 이렇게 만진 겁니다. 예. 다 이렇게 만져가지고 예. 이렇게 다 만진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만져가지고 투표 결과를 이제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없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결판 여부가 이제 오늘 7월 28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대법원 1호 법정에서 2020년 4.15 총선 관련된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원고 민경욱의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 2부의 3인 민유숙은 빼고 박정화, 조재현, 천대엽이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 투표입니까 이게?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사기죠? 이게 야바이죠?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게 선거입니까? 여러분 이게 선거냐고요? 예? 여러분 더 크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우값이 똑같습니다. 왜 같습니까? 빼앗아 가지고 가져가니까 똑같은 거죠. 하늘 아래 표가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딱 일치해야 표가 안 나죠. 정평군, 괴산군, 진천군, 음성군, 옥정군, 보은군, 영동군, 단양군, 제천시, 청주시,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상당구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값이 똑같잖아요. 플러스 4.5, 마이너스 4.5, 플러스 9.9, 마이너스 9.9 똑같지 않습니까? 빼앗은 것만큼 더하니까 똑같은 거죠. 뭐. 에? 어떻게 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이렇게 돼버렸는지. 에? 이러고도 다 양심에 뭡니까? 에? 뭘 뿌렸는지 철통같이 아무 일도 없다고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지.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뭡니까? 나쁘지만 그 범죄가 없다고 날뛰는 사람들도 얼마나 나쁩니까? 예? 국가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죠? 예? 밥솥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만 밥을 먹고 가는 게 아니고 밥솥을 잘 닦고 관리를 해가지고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또 다음 사람들도 밥을 해먹고 살 거 아닙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밥솥을 깨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선거냐고요? 예? 이게 사기지 이게 어떻게 선거입니까? 이 선거 데이터 누가 발표했습니까? 공병호가 만든 데이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데이터지 않습니까? 좌우값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것을 보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까? 디다님 말씀 잘하셨네요. 분노할 줄 모르는 대한민국은 없어져도 할 말 없습니다. 사람이 불의를 보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짐승도 아니고 가축도 아닌데
애들 이름 데려다 초등학교 한번 애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선거냐고요. 예?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이야기가 뜨는 겁니다. 예. 정말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참 7월 28일 날 대한민국의 대법원 특별 2부에 3인의 대법관의 양심과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그들이 공의에 정의로운 그런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데 현재까지 보면은 그게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겁니다.